다양한 융합 기술이 필요한 4차 산업 시대, 기초가 탄탄한 기술 인재가 곳곳에 필요한데요. 지역을 대표할 샛별 기능인을 찾는 대회가 엿새간 열전을 시작했습니다. 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계가 정밀한 가공을 하도록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짜는 눈빛이 매섭습니다. 그래도 아직 더 빠른 건 인간의 손. 항공기나 자동차 등 부품에 들어갈 금속판을 가공하는 CNC 선반 기술입니다. 키스 맞추려고 최대한 생각하면서 공정을 짜고 시간도 단축하면서 더 좋은 제품을 낼까 생각하고. 주어진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은 꼬박 반나절. 쉬는 시간도 있고 몰두할 수 있는 힘은 기술 명장을 향한 꿈 때문입니다.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기능인으로서 일찌감치 장래를 정한 소년, 소녀들이 기술을 겨루는 충북기능경기대회가 열전을 시작했습니다. 35개 직종에서 우승해 충북 대표로 뽑히면 전국, 나아가 국제올림픽 출전 자격과 함께 국가기능사 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지방대회와 전국대회를 나가서 제 실력을 갈고 닦은 다음에 세계대회에 나가서 제 실력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산업을 이끌어온 기능 기술인들을 배출한 54년 전통의 유서 깊은 대회지만 매년 멀어지는 관심은 아쉽습니다. 능력 있는 기술, 기능인을 꿈꾸고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명장, 그다음에 기능 한국인 이렇게 매월 그 선정을 해서 포상도하고 그다음에 전 국민들에게 또 홍보도 하고 또 기능인들, 타 기능인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일반인도 참관 가능한 예비기술 숙련인들의 잔치는 청주 공고와 충북 공고 등 8곳에서 오는 8일까지 펼쳐집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